이곳은 청와대 영빈관입니다. 영빈관은 손님을 맞이한다는 뜻을 가진 건물로서 외국의 대통령 등 국빈이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를 알리는 민속 공연과 만찬 등이 베풀어지는 공식 행사장으로 이용됐으며 100명 이상 대규모 회의 및 연회를 위한 장소로도 이용됐습니다. 1층에 있는 홀은 외국 국빈을 접견하던 곳이고 2층에 있는 홀은 대규모 오찬이나 만찬을 베풀던 곳이었습니다. 1970년 이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국빈들이 증가했으나 청와대 내에 만찬이나 연회 등 행사를 치를 공간이 마땅치 않고 국가 위상과도 걸맞지 않다고 판단해 1978년 1월에 착공해 그해 12월에 지금의 영빈관을 준공했습니다. 원형 돌기둥 30개가 건물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웅장한 모습이며 기둥의 원석은 국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전북 익산시 황등면에서 채석한 화강암입니다. 특히 전면에 있는 이음새 없는 4개의 돌기둥은 하나의 돌로 만들어졌으며 한 개 중량이 60톤에 달하고 높이는 13m에 이릅니다. 또한 내부의 벽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 월계수, 태극무늬를 형상화해 전통적인 디자인으로 장식돼 있습니다.